포함된 18명의 핵심들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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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 새벽부터 아까 그 현충원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 한 분은 대구에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하셨답니다. 우산도 없이, 비옷도 없이, 오직 대통령님을 위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그 현수막 하나 들고 새벽 4시에 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현충원에 오셨는데,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그 8.15마다 유경수 여사 추모식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어딘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빗속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을 규탄하고 저 나라를 배신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퇴진하라는 그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와 계신 데 대해서 저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국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미 일본 천안이 항복을 발표했을 뿐이지 여전히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을 그 당시에 조선당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날이지 우리가 광복을 찾은 날이 아닙니다. 일본군은 9월이 지나서야 이 한반도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8월 15일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의 모든 기본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건국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저 집단들이 오늘이 건국절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굳이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날을 우리의 광복절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절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절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나라로 만드셔서 세계의 인정을 받은 그 날이 오늘인데 대한민국 국사교과서에 건국이라는 말이 없고 건국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이 반드시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께서 불의의 총탄에 돌아가신 슬픈 날이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이기고 그분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사히 무죄로 석방되실 것을 그리고 그 석방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 자한당이나 저 배신 세력들은 박근혜를 잊고 가자, 이제 탄핵은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바로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이름이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눈보라 속에서 또 이런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했듯이 정말 하나가 돼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분란과 작은 개인적인 욕심들과 작은 기대들을 내려놓으시고 큰 목적과 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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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많은 권양숙이를 즉각 구속하라! 님의 말씀,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자유한국당 이 당사 앞에서 저들에게 눈을 뜨고 길을 열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수입니까? 좌파만 아니면 다 보수입니까, 여러분? 보수의 잘못한 걸 비판하면 다 좌파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파 싸움, 정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당권 싸움만 하고 있는 홍준표는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애국 국민들이 아니면 저 썩은 부패한 자들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없던 일로 묶고 자기들끼리 돈 싸움, 당권 싸움에만 열을 올렸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은 우리들이 아니면 국민들에게 전해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치의 파탄과 이 부패 적폐 세력들의 농단을 다 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될 마지막 보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홍준표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을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 당시 나왔던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으로 갈까 신한국당으로 갈까 고민을 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자를 전부 초련을 해서 데려온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뿐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저 새누리당을 분열시키고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간 분열세력, 이 바른정당에 몰래 연락을 해서 내가 그 당에 가고 싶다고 했던 자가 바로 홍준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병국 의원의 자서전에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주관도 없는 이런 자가 지금 저 막가파식의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야당의 대장 노릇을 한다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이 슬픈 현실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홍준표는 지금 친박 세력이 부패한 세력이라며 몰아내야 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측근이 제일 많이 부정으로 대입을 받아먹고 감옥에 가고 옥살이를 했고 또 대통령과 영부인이라고 하던 여자가 당사자가 청와대 안방에서 뇌물을 받아 처먹고 그 돈을 대통령 전용기로 미국으로 밀반출해가지고 부당하게 부동산을 사서 부당하게 세금도 안 냈을 겁니다 아마 자기 딸에게 양도한 그런 더
없애자. 그게 바로 노무현 정권의 실상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김대중 정권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몽땅, 그리고 그 친척분들이 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가지고 파범해 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단 한 명도 그동안 돈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한 정권에 지금 홍준표가 나서서 부패적 폐적 세력이라며 몰아내야 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에 친박 세력이 있긴 한 겁니까? 대통령이 분명하게 제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단 한 명도 나와서 무슨 재판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한 두타도 한마디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친박입니까? 홍준표는 1999년도에 자기 선거에서 수천만 원 뿌려가지고 부정선거로 의원직 상실당했던 부패 세력입니다. 뿐입니까? 돈을 1억 원이나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서 1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후보를 받았던 부패, 적폐, 부정한 세력 아닙니까? 이 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당원까지 역경하면서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당권을 복귀시키고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고 선거 부정소위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당은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수배하고 뽑았던 대통령을 자기들의 손으로 좌파에 부역해서 끌어내는 자리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문시장 글로벌 대축제 그리고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문시장에 오셔서 글로벌 대축제도 즐기시고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죄수방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글로벌 대축제 메인 무대 좌측, 바로 좌측에 우리 서명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대축제도 즐기시고 천만인 서명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서명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까지 입을 닫고 있겠다. 그리고 문재인 잘한다고 한 나경원이 같은 자를 옆에다 놔두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보수 정당입니까? 이 정당이 나라를 해산하고 망해먹을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구름 낀다. 반드시 구름 낀다. 반드시 그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진다는 날 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하늘은 애국 시민의 편이다. 하늘은 애국 시민의 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구름이 좀 끼면서 좀 바람이 살살 부는 듯 하면서 더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항상 극한의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빠졌었습니다. 극도의 더위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계절 어떤 날씨에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념과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검 박영수 그 특검의 얼굴 여러분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습니까? 완전히 초조해서 썩은 얼굴이 그 못생긴 얼굴이 더 찌그러져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자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엮어서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주변 증인들을 수백 명을 동원해도 그들이 주장하고 공소장에 썼던 내용들이 다 뒤집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 하나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도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20년 동안에 그리고 그 이전까지 탈탈 털어도 부정한 돈 한 푼 하는 흔적조차 없는 전 세계 기대 속에 흐를 그런 깨끗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들이 다 저희들 같은 줄 알고 그래도 탈탈 털면 몸을 하나 나오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깨끗한 분이었구나,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했구나.
있구나 이것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제사상의 잿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시중에 떠돕니다. 청와대에 대가 기자를 한 명 물었어도 탄핵됐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의지를 꺾기 위해서 온갖 길을 쓰고 모함을 하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날 박근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몇 달
없이 구속하고 아직도 그 죄의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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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많은 권양숙이는 지금 봉화의 아방궁에 앉아서 부당한 돈으로 모은 재산으로 건물을 사서 부동산 축 임대업을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권양숙을 그리고 그 일가를 즉각 구속하라! 지금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전위병 노릇을 하는 철밥통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 이들이 공무원들을 100만 명은 더 늘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헛없는 노동조합을 달성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인정과 지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봉사는커녕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공공 노동자를 100만 명 이상 지금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고 하고 숱한 비정규직들을 이 공무원의 정규직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 세력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하는 그 많은 대한민국적인 일들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2천만 평의 개성공단 확장 언급을 했는데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지금 미국 의회는 개성공단을 늘리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만든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수십 년 살아내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빗나가서 서로 반대되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든든한 안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 안보에서 손을 떼면 저들의 세상이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문재인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석방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찬성할 찬성하신 지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기념국표 하나를 만들지 않은 이런 참만덕한 대한민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표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 기존단성은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과 역사 조작을 정면으로 깨부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박근혜 자리 제작에 박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안심이 들어오네 안정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시사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려야 할 분입니다. 5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난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킨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하셨을 때는 정치인들이 명분 싸움에 빠져서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선방 세력에 대해서 대모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당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보수 정치꾼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그런 경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되고 조작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애국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정치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 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분열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정부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근본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흩어져서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도입했던 무치면 살고 너희는 죽는다는 그 말씀이 구하겠습니다. 전향숙은 백남부를 대통령 전용기로 불고 구해와 반출해서 부당하게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서 증여세도 내지 않고 자식들에게 고급 빌라를 사줬습니다. 1억짜리 시계를 선물로 두 개나 받아서 몸뚱이에 버렸다고 미친 개소리를 하고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버젓이 부동산 역편 내놓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권양숙은 청와대에 앉아서 그 노무현과 권양숙이 640만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다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노무현의 경제공동체 권양숙과 그 일가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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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당 당원동기 여러분, 마음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해 마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정서로 버티는 이게 정상당하니까 자유당당하고 제가 있죠? 그것도요 무슨 장관 아세요? 이 정말이가 청소년들을 하향 평등을 시키겠다고 이 정치농구의 사람들 정말 싫어 대한민국의 중국 초등학교까지 학부모와 학생과 자파 교육의 수많은 학부모입니다. 이 사회의 정부 정신차원 이번에만이죠.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게 저분들의 박성현 대표 말대로 내일 때릴지 모레 때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평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트럼프 교수 김정은이한테 대한민국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대학교 전술도 통할지 통하지 전 세계를 격차를 뚫기도 전 세계의 격차를 떠나는 우리한테 문재인이 대학교 전술을 하면은 그 뒤에 누가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북한 동포한테 말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북한 정보 다 받아들이고 동부지 키울 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흔들어 있으면서 동부지 비울 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거 말하자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죽였어요. 저희 말하는 지사파들이 의미하는 적극 자파 시민단체들이 의미하는 민노총 이거지들하고 정수적 이거지들이 의미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할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구해라 보고 나온 거 아니야?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나박자랑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설명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애국 국민들이 여러분 경우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지들의 희생과 애국파 국민들의 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장수인 나찬가입니다. 잠깐 이후 첫 오늘 생각이 깊은데요. 여러분의 용기가 박근혜 대통령 소망이기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이 20만 대고 여러분들이 50만 대고 여러분들이 100만 대고 재판부에서 이재용 부총리는 뒤에 같이 박근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 재판, 육신적 살인, 육신적 죄 이런 마음대로 하자 우리가 이 카파트입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30만 명인데 지금 우리 손으로 성장시켜 공무원 81만 명 전체적인 네 감사합니다. 5년 만에 17만 명 늘린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 우리는 2%면 성장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성장 상태에서 분모도 그려드리고 기재빈도 경기를 따하면은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 명급 돈이 문재인 씨 돌아가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수파 말살하고 말이지 현대의 보수파 방보수파 이거 말고 미래의 보수파 이처럼 말하고 문재인이 말이야 보수부사만 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파 독재라는 게 누가 그랬어. 왼쪽 눈으로 보는 아홉 번째 판자 높고 대로만 높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놓고 전 장청장 놓고 김정숙 놓고 권익위원장 놓고 인권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그게 좌파 독재를 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니까. 저희가 국민들한테 더 주역까지 팔려올 동안 강간판에 거짓판에서 국민들 평판을 감축했다. 그걸로 방송과 말도 말도 이상을 MBC 대통령이야. 그 다음에 대기업을 받아 결국은 언론 노동 이 민족 정의도 받아 쫄아주고 언론과 목표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권위적 정의를 받아 좌파가 아니고 언론도 마음대로 하는 사장은 들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독재 아니에요? 그게 독재? 그게 좌파 독재 아닙니까? 좌파 독재가 하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피로고 지켜왔던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선조들이 배고픔을 이기면서 세계라고 따라가고 만들었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불과 100일 만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냥 단순하게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대학기 현장에 나오면 이빨 닦게 물고 죽으려고 하고 이 새끼들 우리가 너가 다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종료만은 우리도 이렇게 차돌같이 좀 단단히 해보자 말입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 3월 10일날
보다 우리 연합회장 만들 때 전용회장 만들기
시청자 여러분, 우리 또 애국동지님, 박이섭 애국동지님께서 서명 활동하는 분들에게 박하스를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들어달라고 가다가 6천만 원 뇌물 수수 오죠. 내가 올려받으면 또 도달할 거 아니야. 뇌물 수수 오죠. 이제 이게 대상입니까? 지달랐다고 박근혜 대통령 뒤에다가 대신에 쳐놓고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가다가 탄생하다 가다가 우리 대국 국민들한테 당신 나라를 돌아가지 말라. 정치하는 사람은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갈등한 거 아닙니까? 정주표는 말이지 나는 박근혜한테 혜택받을 것이다. 돈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어쩌라고 오는데 정당 기사 맡기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부대받으면서 강아지가 도와줬더니 나는 박근혜한테 도움받은 사람한테 개새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주표를 내려요. 정주표 당원 아닙니까 당원. 아니 제일 야당에 제일 야당에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지금 그렇게 4차 독재하려고 하는데 문재인하고 사야지. 정만 대통령 문제에서 손님 받고 있습니다. 정만 대통령 문제에서 손님 받고 있습니다.
진짜 개인으로 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득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영웅 받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